올리시는 작품마다 대표적인 한국 기독교 연극으로서 각광을 받으셨어요. 희곡 작가이자 원래 연극 배우로 잘 나가시던 분이신데 이제 문화 선교사로 이제 바꾸시고요. 25년 말씀하시고 50년 연극 생활을 네. 하셨다는데 그 앞에 전반기 25년 잘 나가던 시절 뭐 시간은 모자라지만 아주 짧게 네.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예. 일들을 하셨는지 정말 돌아오기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연극 배우 정말 고생하거든요. 그러다가 1987년 전국연극제에서 제가 쓰고 제가 주연한 작품 노인 세대의 날다로 제가 대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상을 직접 쓰시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상을 수상하는 그 극장 무대에서 그 25년의 고생이 막 쏟아지니까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사람들이 박수를 받는 순간에 어떤 음성을 듣습니다. 처음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이제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음성이 분명한 시상, 거예요. 시상식장에서요? 예, 교회도 아니고 저는 그때 교회 안 나왔어요. 그런데 내 입에서 나온다는 게 아멘이라고 나와버렸어요. 나도 모르게 그냥 얼떨결에 거의 강제였죠. 그런데 그 속에 돌아가겠다는 의미는 분명히 고백되어 있었어요. 그걸 제가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상 받고 나니까 내 신분이 달라지잖아요. 이제 정상에 오르고 돈 좀 되는데 왜 주님 지금 부르시냐는 거지. 아, 그때 정말 어떻게 보면 잔인한 주님이세요. 네. 그래서 제가 버틴 거예요. 안 돌아가려고. 근데 얼마 못 갔어요. 두 달 만에 여기 대학로에 있는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네, 네. 서울연극제 첫날 첫 공연 제가 했어요. 그 작품을. 근데 첫 장면 등장하다 세트로 만든 외나무 다리를 흙발 디뎌가지고 주인공이 떨어지는 사고가 벌어진 거예요. 근데 그냥 떨어졌으면 빨딱 일어나서 제 성질에 그냥 올라가서 했을 거예요. 근데 제 척추에 뭐가 이렇게 와서 부딪힌 거예요. 근데 그게 통나무를 실제 이 다리를 만들다 보니까 스텝이 누가 하나가 그걸 배우가 안 다니는 그 길에 이걸 세워놓은 거예요. 끝이 뾰족했어요. 이게 척추 꼬표인 거예요. 꼽혀 들어왔어요. 옷을 뚫고. 그리고 기절해버렸죠. 그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공연까지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나가서 했어요. 그러고 나가서 했어요? 하셨어요? 공연을? 독하죠. 이 작은 사람들이 좀 독합니다. 그리고 뻘뻘 기어 나가서 했어요. 그러니까 벌써 그 배우가 등장한 그 시간을 놓쳤죠. 난리가 났죠. 스태프들은. 근데 제가 안 나가면 이 그날 큰일 나는 거예요. 대한민국 제일 큰 연극제가 축하 공연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럼 나도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한쪽 다리가 죽었어요. 신경이 그때. 근데 이 한쪽 다리만 질질 끌고 나가서 도끼로 뼈를 찍는 것처럼 아픈데 이를 악물고 했어요. 근데 그 주인공이 그 인물이 60대 후반의 그 노인입니다. 그리고 비실비실하는 사람이니까 관객들은 눈치를 못 챘죠. 그리고 나중에 자살하는 그런 역할이에요. 그리고는 차에 실려서 부산에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요즘 말로 하면 우울증에 빠졌어요. 좌절된 이 잘나가던 인생이 거기서 그냥 무너져버린 거예요. 이게 낳는 데는 보장이 전혀 없는 거예요. 술독에 빠져 살았어요. 너무 아파서. 그러다가 1988년 1월 첫날 제가 벽에 이렇게 기대고 있는데 빛이 창문으로 들어와서 굴절되어 떨어졌는데 그 책상 사이에 이렇게 제 시선이 꽂혔는데 먼지가 쑥히 쌓인 속에 책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걸 꺼내서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끄집어내서 보니까 그게 빌라도의 고백이라는 드라마 대본인 거예요. 아까 사기당해서 던진 게 거기 들어가서 2년을 있었던 거예요. 그 2년 만에 내 손에 잡힌 거예요. 그때 막 전기에 감전된 듯 느낌이 왔어요. 아, 왜 나를 주일학교에서 성극을 처음 배우게 하시고 매년 하게 하시다가 청소년기는 제가 영화를 합니다. 고은하 은사님하고 갯마을도 하고 이렇게 영화로 작품을 하죠.
하다가 제가 고등학교 때 들어오면서 나는 영화가 안 맞다는 걸 알았어요. 왜? 그 영화 예술은 재생하는 예술이에요. 근데 연극은 살아있는 예술이거든요. 관객 앞에서. 예, 뭐 호흡을 같이 주고받고 눈빛을 같이 주고받고 하잖아요. 그게 제가 매력, 그때 돼 있었던 거예요. 이미 어릴 적부터. 그때 제가 나 혼자 결심한 게 그게 주님하고 했던 것 같아요. 내가 평생 이 연극으로 최고가 되겠다는 결심을 그때 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때부터 고생길을 자처했고 저희 아버지가 반대하기 시작하셨고 아버지는 뭐 그걸 교회를 주의를 어기는 거는 뭐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제가 못해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대학을 이제 연극영화과를 간다고 그러니까 극구 반대하시고 집을 나가서 하라. 결국 제가 허락받고 가출합니다. 그리고 나와서 9년을 집에 안 갑니다. 연극에 미쳐서. 9년 뒤에 제가 귀가하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십니다.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그 바람에 제가 집을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 장례를 하고 더더욱 하나님이 싫었어요.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 평생 새벽 기도를 쌓으신 분이 왜 이렇게 체온을 맞는가. 그래서 나는 절대로 뭐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는 안 간다. 그리고는 이제 부산 연극을 제가 맡아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한 여자를 표를 팔다가 만났습니다. 네. 너무 이쁘게 보이고 제 눈에. 그래서 프로포즈를 했는데 이게 조건을 거는 거예요. 이 여자가. 결혼을 하자, 아, 교제를 하자 그랬는데 결혼도 아니고 교제하자 그랬는데 결혼을 전제로 한 교제를 청했어요. 근데 이 여자가 한 가지만 약속을 지켜주면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알려진 배우고 자기는 아닌데 교회를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교회 문턱을 드나든 게 천국 가려고 선교사 되려고 뭐 이게 아니고 순전히 결혼하려고 그 교회를 다시 갔죠.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미끼를 던지세요. 예, 그래서 제가 선교사가 된 첫 그림이 그래서 출발되어졌죠. 아, 그럼 사모님이시네요? 예. 지금도 꼼짝을 제가 못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그렇게 이제 몸이 상하시고 빌라도의 고백 원고를 읽으시고 그러고 회복되신 거예요? 네. 제가 그 앉은 자리에서 빌라도의 고백을 읽기 시작하는데 미친 듯이 정신없이 읽었어요. 일주일을 외출을 하지 않고 읽는데 바깥 극단에도 나가지 않고 있는데 3일 만에 술 담배를 끊습니다. 와. 안전 자리에서 주님 끊게 하세요. 내가 이걸 들고 있더라고요. 읽기 시작하면서부터. 담배를. 왜 우리는 버릇이니까. 근데 이걸 보는 순간에 아니 내가 이걸 이제 주의 일인데 이걸 어떻게 물고 하겠냐.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그냥 솔직한 대사를 친 거예요. 기도가 아니고. 나 이거 못 끊습니다, 주님. 끊어주십시오. 그리고 바로 끊었어요. 그리고 3일째 되는 날부터 시작한 게 새벽 기도회를 시작했어요. 우리 처가 깜짝 놀랐죠. 왜? 결혼하고 7년째인데 그 당시에 아침 9시에 일어나 본 적이 없어요. 새벽에 들어오니까, 만날 취해서 들어오니까 예비군 훈련 외에는 일어나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제가 새벽 기도 나간다니까 비웃더라고요. 자기는 나가면서. 그런데 제가 그 자면서 나도 조금 의심스러워서 또 기도했죠. 주님 나는 못 일어납니다. 내 자신을 잘 아니까. 깨워주십시오. 근데 눈을 떴더니 4시 반인 거예요. 그날 새벽에 제가 일어나면서 주님의 치료하심을 처음으로 경험합니다. 일어나자마자 이 머리에서부터 무엇이 막 뒤로 등짝으로 뭐 흘러내리는 것 같은데 내 척추가 고침을 그날 새벽에 받습니다. 그리고 내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 새벽 기도 간 우리 집 사람 나가는 교회에서 간증이라는 거를 자원해서 처음으로 했어요. 너무너무 기뻐서. 그리고 내 삶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술, 담배 하는 자리에는 아예 공식 자리에 제가 연극협회에 나가지도 않았어요. 대표로서 우리 단원들에게 내 앞에서는 술, 담배 하지 마라. 나 그걸 못 맡는다니 그렇게 변화시켰어. 아, 냄새를 못 맡게. 냄새를 못 맡게 하는 거야. 맡으면 내가 올라버려요.
그러니까 저는 전적 자랑할 것이 내가 한 게 아니고 주님이 이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예. 아, 그러니까 바울처럼 확 뒤집어 놓으셨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너무 바울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 후로는 교회를 떠나신 적이 없으세요? 전혀 없죠. 떠날 수가 없죠. 저기 문화사역자로서 출발을 하시게 된 어떤 계기가 있으셨던가요? 그 남서울 우리교회 문화사역자로 시작하신 건 언제예요? 미국 갔다 오셔서입니까? 아니면 가기 전이십니까? 가기 전에 제가 부산에서 8년을 먼저 선교단체를 만들어서 운영을 잘하고 있다가 주님이 자꾸 제게 서울로 근거지를 옮기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 올라와서 살 집을 보고 코스타 그 차이나라가 그때는 한국에 살 때예요. 마지막 한국에 살 때 제가 차이나 강사로 가서 코스타 강사로 가서 녹성 세계못을 하고 내려왔는데 홍정길 목사님 남서울 은혜교회 지금 원로 목사님이 저를 불러서 우리 교회 오지 않겠냐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예비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전 세계를 돌면서 이 문화 앞서가는 문화 이 공연 예술을 엄청 많이 보신 분이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분이 저를 불러다가 코스타 강사도 하게 하시고 교회 문화 사역도 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서울에다가 예수문화 공동체 기도원과 횃불이라는 단체를 설립을 했죠. 기도원과 같은 이 시대의 300용사를 만들어서 교회로 파송하는 찬양 예배 문화 사역자를 훈련시켰죠. 1년 과정을 시켰어요. 그래서 6년 동안 한 3,400명 배출을 시켰습니다. 와, 대단하시네요. 이게 내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10여 년 이상을 해보니까 교회마다 찾아가 보니까 문화적인 혜택이 전혀 없어요. 예. 예배 시간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젊은이 다음 세대 교회의 비전인데 그들이 누려야 할 만한 문화란 존재하지 않아요. 제가 우리 홍 목사님께 캐나다 코스타 다녀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말씀했어요. 우리 교회가 새로 지으면은 안에 공연장도 넣고 카페도 넣고 수영장도 넣고 체육관도 넣고 다 넣어야 돼요. 그 교회 그대로 다 했습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도 오래 있었지만 미국에 앞서가는 교회들은 미국 현지 교회예요. 이미 그런 걸 다 갖추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문화선교 연구원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젊은 학자들하고 연구도 많이 그렇죠. 해봤지만 그게 이제 겨우 한 15년이었습니다. 근데 와 벌써 그 옛날부터 문화사역자를 이렇게 아카데미를 열어가지고 훈련들을 3,400명씩이나 시켰다는 건 이건 보통 기적 같은 일, 신화 같은 굉장히 일이라고 빨리 가셨어요. 굉장히 앞서가신 것 같아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도와주는 사람들이 없고. 아니 요즘도 힘들어요. 요즘도 교회에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문화사역자 훈련시켜서 파송하겠다 그래도요. 뭐 두 달, 세 달, 아휴 못 와요. 그렇죠. 제가 미국을 7년 또 다녀왔는데 와서 그동안 얼마나 변했나를 봤어요. 그리고 이 기독교 채널들마다 수도 없이 지금 보고 있고요. 그런데 그때보다 달라진 게 전혀 별로 없습니다. 이 낙심. 근데 이제 7년 동안 미국에서 문화 사역자로서 수고하셨던 얘기 간단히 조금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제가 미국 가는 것도 제 임의로 간 건 아니고요. 미국을 순회하고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주님이 빨리 성경을 꺼내서 읽으래요. 한 부분을 보게 하신대요. 그래서 딱 폈는데 사도 바울 말씀이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는 게 쫙 오는 거예요. 이 시대의 로마가 어디냐? 미국이더라는 말이에요. 그 로마의 휘장이 지금 미국 휘장입니다. 독수리. 그대로 모방 그대로 했어요. 그때 제가 깨달았죠. 미국을 가서 하라는 걸. 미국의 한인 교회들이 제가 한 450교회를 7년간 순회했습니다. 20주년을 기념하는 순회 사역을 미주에 있는 신문사가 주최해서 했는데 첫 번째 덴버에서 교육자 협의회에서 주최해서 했는데 제가 거기서 독감에 걸렸어요. 독감에 걸렸는데 그걸 제때 치료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어요. 계속 비행기 타고 고속버스 타고 막 순회를 하니까 한 달을.
그게 제 바이러스가 이게 들어온 게 빨리 치료를 안 하니까 급성으로 온몸에 퍼져가지고 LA 와서 공연하는 거의 마지막 단계에 왔는데 이 팔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오. 통증 속에서 엄청난 통증 속에 막 밤마다 울었는데 무대만 올라가면은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빌라도만 하면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연 끝까지 할 수 있었어요. 아. 그리고는 집에 버지니아에 돌아와서 석 달을 자리 보존하고 2층 침실을 못 올라갔습니다. 살이 빠질 대로 빠지고 그때부터 제가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20년 동안 저를 이렇게 사용하셨는데 내게 주시는 게 이 고통을 주시냐고 막 우는데 성경을 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먼저 욥기를 보라는 거예요. 그 욥기를 보다가 막 이런 게 자꾸 올라오는데 참고 보다가 맨 마지막에 가서 회개하라는 게 나 음성으로 말씀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20년 사역을 돌이켜보래요. 전부 새로 보래요. 그래 20년 동안 저는 이 자료를 다 모아놨거든요. 녹음부터 그다음 녹화한 거 뭐 다 전부 다. 그걸 꺼내서 보면서 제가 발견된 게 주님의 영광을 첫 번째 내가 가로챈 부분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박수 받고 물질에 연연하고 왜? 이 자꾸 사례가 커지니까 그걸 이제 아주 통렬히 비판하시면서 토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 뜻대로 살아왔던 부분, 사역했던 부분들을 전부 돌이켜보게 하시고 그 모습 그대로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게 구약에 그렇게 네. 많이 나오는 줄 난 처음 봤습니다. 그렇죠. 예, 여러 번 봤는 성경을 읽었는데도 고향을 떠나라는 거는 그죠? 설교도 많이 하시고 돌아가라, 돌아가라, 반드시 너를 돌아가게 하리라는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한국으로 가라는 걸. 그리고 제가 비행기 누워서 왔습니다. 앉지 못해서. 그분이 마지막에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하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모르고 이